네, 화장한다. 네, 유한타가 한도 때문에 경쟁률이 낮게 나오죠. 네, 3시 10분 청약 경쟁률입니다. 3시 10분에 이제 D&D 파마텍이 네, 38만 5천 건 들어왔고, 네, 균등이 0.36이죠. 예상과 비슷하게 가는 듯 보이죠. 5.5조 들어왔습니다. 경쟁률이 비례가 2,500. 네, 증거금이 5.5조 들어와서 비례 한 주에 네, 4천만 원이죠. 2주 배정이 오를 수도 있겠네요, 최종으로. 네, 한도가 온라인이 4,500주니까. 네, 유한타 같은 경우에는 청약 건수가 7만 건 들어왔고, 6만 9천 건 들어왔죠. 균등이 9주. 비교 좀 많이 배정이 됩니다. 이게 한도가 3만 주 6천만 원밖에 안 된다 보니까 증거금이 6천억도 채안 들어가죠. 보통 때뭐 최근에 4조 이상도 들어왔는데, 3조 초반 뭐 이렇게 들어오고 그랬는데, 네, 비례 한 주에 89만 원이고요. 최종을 예상을 하면은, D&D는 네, 최종 33% 정도 되죠. 네, 균등이고, 비일의 한 주는 네, 5천만 원입니다. 2주 배정 안 되죠. 네, 4,500주 청약했을 때, 네, 2주 배정이 안될것 같고, 5, 4, 6, 1에서 6 언더는, 네, 지우죠. 소수점. 네, 증거금은 최종 7조가 예상이 되고요. 이거 D&D는 제가 봤을 때 뭐, 그냥 균등만 하는 게 정상인 듯 보여지고요. 네, 유한타는 일단, 당연히 균등을 해야 되고, 균등이 7주죠. 많이 배정이 되죠. 보통 3주, 4주, 많아야지 4주에서 5주인데, 청약 건수가 최종 9만 건이니까 보통 한 14만 건 정도, 15만 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좀 주는 듯 편이고요. 네, 균등이 특별히 돈 드는 게 아닌데 청약 건수가 많이 떨어지죠, 이번에. 증거금은 최종 한 7,800억, 한 800억 정도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비례 한 주에 1,200만 원입니다. 3만 주, 네, 6천만 원 청약했을 때 비례로 50주 배정이죠. 6천만 원, 그 50주면은, 네, 많이 배정을 해주는 거죠, 사실. 뭐, 금액도, 일단은 경쟁률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, 막판에 이게 확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, 배정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,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, 일단 비례도 나쁘지 않을, 나빠 보이진 않죠. 이 정도 배정이면은, 네. 그 문제는 한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, 가족 계좌를 써야 된다는 거, 비례 청약할 때. 최종적으로 뭐 균등하고, 유한타 비례는, 한두 계좌 정도, 이 정도 경쟁률이 나온다 그러면 두 계좌 정도, 네, 생각하고 있고요.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조금 더 지켜보다가 경쟁률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 청약을 할 건데, 경쟁률이 올라가면은 그냥 균등만 하고 치워야겠죠. 근데 분명한 건 이전보다는 금액이 많이 낮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